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왔습니까? 미니. 미니를 왜 왔을까? 혹시 왜 왔어? 송 PD가 GV80 타고 있다가 나중에 레인지로버 스포츠 신형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이 탁 막혀서 가격이 두 배인데 이러다 갑자기 어느 날 미니를 보더니 나 미니를 바꿀래. 나이스. 얼마인데? 어? 아니 가격이 중요하니?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지, 안에 공간은 어떤지, 또 얼마나 이쁜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 궁금하긴 해. 요거랑 정말 왜 그렇게 여자들이 미니만 보면 미쳐할까? 왜 이렇게 미쳐할까?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20대 여성분들도 좋아하지만 나 같은 아줌마들도 줌마 파워? 줌마 파워 이쁘더라고. 우리 줌마 파워들도 왜 그렇게 미니에 열광을 할까? 난 너무 궁금한 거야, 남자된 입장으로서. 일단 그게 진짜 한번 느껴보자. 자, 어때? 송 PD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다던 그 차다. 우선 이뻐요. 근데 너무 작은 것 같지 않아? 그 다른 유튜브 보면 우리 신도시 맘들 이거 많이 타더만. 왜 그래? 이뻐 이뻐. 신도시 맘. 신도시는 아닌데. 근데 이 색감이랑 이런 건 너무 이쁘지 않아? 응. 왜냐면은 그런 명언이 있더라고. 진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미니가 없대. 엄청나게들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꾸미는 거지, 차를. 똑같은 미니가 돌아다니질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패밀리카로 해서 하자. 그건 레인지로버 스포츠야. 아니 근데 차 너무 좋은데? 가격도 너무 좋아. 가격은 나중에 출고하게 되면 그때 얘기해줄게. 일단 안에 좀 보자. 안에? 봐봐. 잠깐만. 왜? 문이 두짝이야 이거. 뭐 젊은데 힘들어? 젊잖아. 일단 열고. 내가 그렇게 젊진 않은데. 뭐 여기다 뭐 이렇게 카시트 저 뒤에 실으면 되고. 허리 힘 약해? 약해요. 이렇게 타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힘들겠어? 네 짝짜리 없나요? 네 짝짜리? 아이 이것만 해도 어디야? 공간 좋고 이거 패밀리카로 딱.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니? 나도. 일단은 이 문 두 짝짜리로 패밀리카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요거가 이제 3도어 모델인데 그냥 미니쿠퍼의 진짜 가장 기본적인 모델. 거기에 이제 S가 붙어가지고, 또 미니쿠퍼는 CC가 높지가 않아요. 거의 1500cc하고 2000cc가 있는데 일단 세금도 싸. 그리고 가솔린인데 CC가 낮다보니까 연비도 나쁘지 않고. 제로백을. 뭐 제로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몸무게 나빠. 무슨 제로백이야. 여기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요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 근데 뭐가 더 이뻐 보여? 이쁜 거는 둘 다 이뻐. 요거 같은 경우가 JCW 고성능 모델. 이 차 같은 경우 거의 다 이제 블랙에 레드 데칼 이런 게 좀 상징적이긴 해. 제로백 한 5초대 나온 거. 아까 운전도 못하게 제로백을 타죠. 얘는 이제 미니에서 좀 고성능 모델. 요걸로 해도 뭐 패밀리카 한다 그래도 난 찬성이지.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이쁘지. 왜? 신도시맘 어때? 이거 한번 어때? 신도시 가고 싶습니다. 아따 우리 구도시다 이제. 이거 동글동글한 게 되게 귀엽지 않아? 근데 여자들이 요거에 푹 빠질 것 같아, 맞죠? 응, 왜냐면은 사이즈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괜찮으면은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건 레인지로버 스포츠 말고 요걸로 해가지고 요거 1억이야. 솔직히 1억은 아니지. 내가 그 정도 짬바는데. 야, 너무 촬영하는데 너무 데리고 다닌다, 내가. 근데 요걸로 솔직히 문 두 짝짜리로는 사실 패밀리카 하기 힘들지. 그치, 우리 셋이 탄다고 생각해봐. 넌 패밀리 아니니? 난 이 색깔이 진짜 좀 이쁜데? 오히려 이게 나? 응. 와, JCW보다? 응. 그래, 그럼 요거지. 근데 요 뒷모습 보니까 우리 옛날에 탔던 거 생각나지 않아? 티볼리. 요거 타고 싶으면 다시 티볼리 타. 아니, 이게 훨씬 이쁘다. 아, 그래? 근데 여자들이 왜 이 디자인에 푹 빠진지 알겠어? 솔직히 나도 인정은 한다. 아, 이쁘긴 하다. 아니, 요거는 젊은 남성분들이 타도 멋있을 것 같아. 아, 근데 누굴 뒤에 태운 차라기보다는 얘는 이제 내가 혼자 탔을 때, 그럴 때지. 그래서 내가 진짜 패밀리카로 할 수 있는 거 보여줄게. 있다고? 이 문이 내 짝이긴 한데. 저 두 짝의 느낌이랑 많이 다르네? 얘는 좀 그 미니의 아이덴티티가 좀 없는 편이긴 하지. 얘도 나도 클럽맨 같은 경우는 완전 이쁘다. 얘가 클럽맨이야? 클럽맨. 남자만 타야 되는 거지. 클럽에 가는 남자. 이거 타고 클럽 가는 거야. 되게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엄마 목말라요. 물 한 잔 줘요. 아이 냉장고 열어봐. 문이 트렁크에 이렇게 열려. 이건 좀 신기하지? 하지만 뒤에 공간이 없을 때는 트렁크를 못 연다는 점. 근데 송피디 요차 보고는 싹 이렇게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다? 나는 저 미니의 저 사이즈랑 저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 그래? 그리고 근데 실제로 이런 거 나 이거 처음 봤어. 요차 많이 보여. 많이 비싼가 이게? 비싼가? 그럼 1억이야. 레인지로버 스포츠 가격이잖아. 졸라 안 믿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도이치 모터스. 네. 강문점 시장의 남동훈 주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미니를 좀 보러는 왔는데. 네네. 일단 문 두 짝짜리는 네. 좀 이렇게 나 혼자 타긴 좀 좋은데 네. 가족 패밀리카로 쓰기 패밀리카로요. 좀 그래. 근데 요거를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얘는 또 그 미니의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미니를 생각하는 거는 네. 아까 문 두 짝짜리 같이 동글동글한 이뻐야 되는데 얘는 좀 각지고 좀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할 만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이 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쓸만한 차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이 차인가요? 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와, 오, 근데 요거는 진짜 차가 좀 크네요? 네, 차가 패밀리형 차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아, 그렇게 많은 자동차 리뷰를 해봤는데 네. 컨트리맨은 진짜 처음 보네 또. 아, 그러실까요? 아, 내 자신이 쑥스럽다. 아니, 많은 차를 겪지 못했다는 거에. 근데 요 차가 패밀리카로 많이 사요? 네, 많은 분들이 미니가 작다고만 생각하시는데 네. 컨트리맨이라는 SUV 차량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클럽맨에 비해서 훨씬 비율이 괜찮지, 송피디? 어때? 어? 얘가 그리고 레인지 로버 스포츠보다 이쁜데? 아니야? 일단은 다 보기 전에 얘부터 봐보자. 뭐야, 생각보다 높네. 오씨, 잠깐만. 요 정도면은 카시트도 싣고 그 다음에 뭐 뒤에 사람 대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물어보거든요. 네. 할인 좀 짭짤해? 공식 할인은 네. 자사 파이낸서 썼을 때 100만원 들어가지만 네. 저에게 맡겨주시면 짱짱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원래 가격이 얼마였죠? 가격이 5,270만원. 5,270? 네, 그렇습니다. 이제 4,000대 가능한 거예요? 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딸로 해봐. 아, 4,000대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CV80보다 얼마가 낮아지는 거야? 주인님. 네. 얘는 어떻게 도시락이 없는데요? 이 차석 도시락이 없으면은. 네. 아, 자, 여기 앉아서, 아, 못 먹네요. 아, 문 쪽에 네. 컵홀더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디자인이랑 공간은 합격이긴 해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이거 미니 사시는 분들, 네. 여성이랑 남성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통 여성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아, 진짜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왜냐면 저도 일단 남자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 보고, 아, 이쁘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귀요미 생각은 드는데, 내가 만약 이걸 맨날 끌고 다니라 하면은, 아, 쌍남자는 사각형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만약 여성이다 하면은 진짜 이 디자인은 미치겠네. 야, 그리고 요런데 보면은, 살짝 항공기 디자인 같아, 다. 이런 식으로, 딸깍딸깍, 이렇게 항공기처럼 돼 있어요. 터치도 되네. 아, 여기는 진짜 거의 핸드폰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또 귀엽다고 하겠죠? 야, 진짜 송PD가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보는데? 아쉽게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 시트만 있어요. 네. 열선 스티어링 휠은? 아, 열선 스티어링 없고? 네. 그럼 한겨울에 어떻게 하죠? 그럼 제가 따로 말씀 주시면 챙겨드리겠습니다. 사재? 아, 사재. 아, 그런 거는 이제 또 따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뭐 다행이긴 하네. 통풍은 안 해줘요? 네, 통풍은 해주세요. 해드리겠습니다. 예. 갑자기 뭐야? 오케이. 일단 컨트리맨 같은 경우는 요 정도면은 뭐 뒷모습도 봐줄만하고, 근데 아까 완전 미니보다 이쁜 것 같진 않아. 일단 패밀리카로 쓸 수 있냐에 제일 중요한 건 렁크 트렁크죠. 과연 공간 어느 정도 나올지. 아, 더. 이것이 다 반도체 이슈죠? 에디션 모델에는 전동식 트렁크 들어가고. 아, 에디션 모델은 다 들어가요? 네, 들어갑니다. 그 언테임드 에디션? 네, 맞습니다. 아, 그 차를 오늘 다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 정도 공간이면 짐은 웬만한 건 다 실을 수 있겠네. 골프백도 들어간다는데 들어가요? 골프백은 뒷좌석 폴딩을 하면 드라이브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은 골프백은 싫겠네. 아, 생각보다 이제 폭이 좀 작기는 해도 이 정도면 뭐 차박까지는 아니어도 잠시 이렇게 쉬었다 가긴 될 것 같아요. 한강 같은 데서. 컨트리맨 같은 경우는 완전 좀 실용성 차네. 자,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 여기 그래도 그나마 좀 사각형 찾았다. 사각형 찾았고, 이쪽에 이제 컵홀더랑 이런 것도 다 있네. 나 일단 그 좁은 무대를 좀 빠져나오고 있는데, 차가 작으니까 이게 너무 좋다. 그치. 운전을 못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혼자 운전한다고 쳤을 때, 내 여자야. 이 동글동글하고 이 막 이런 입체적인 이런 디자인들이 살짝 마음을 여자여자하게 만들어주네. 송피디는 어떤 것 같아? 디자인 예쁘고, 그리고 작은 차에 잠깐 이렇게 혹할 때가 있어. 혹하자. 혹할 때가 있어. 아니, 혹하자. 내가 이제 다니는 그런 데가 주차장이 진짜 좁아. 주차장이? 그런데 갈 때 약간. 작은 차가 부러울 때가 있거든? 작은 차가 부러울 때가 있어? 계속 부러워하자. 계속 부러워해. 그리고 제가 요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리맨 S의 4륜에 2000cc짜리거든요? 마력도 한 200마력 좀 안 돼. 192마력 정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 예전에 느꼈던 카트 느낌은 아니다. 요게 너무 귀여워요. 이거 헤드업 스플레이. 요거 시동 키면 쑥 올라왔잖아, 아까. 네. 아, 요걸로 이제 딱 보는구나. 창문에 비춰지진 않는데, 요게 여러분 살짝 좀 귀요미 느낌이 나요. 차, 네, 장점 말고 단점 뭐 있어요? 네, 이제 솔직히 여기에 일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치면. 네. 국산 SUV보다는 네. 조금 작은 차량? 그럼 만약에 딜러니. 네. 진짜 더 솔직하게. 여기 직원이 아니야, 예를 들어. 네. 내 돈 주고 이거 사라. 그럼 사야 네. 안 사요? 저는 클럽맨 구입 생각이 있고. 아, 진짜요? 네, 미니 브랜드를 구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클럽맨 진짜 생각 있어요? 네. 클럽 좋아하세요? 끊었습니다. 이 20대 여성분들한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동글동글 귀엽고 네. 그리고 작아서 골목길도 슝슝슝슝 네. 잘 다니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중년 여성분들께서도 마트 가실 때나 잠깐 마실 나가실 때
많이들 이용하시려고 구입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거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맞아. 그 나 혼자 산다에서도 엄정화 그분도 유차를 타고 성훈 그분도 이거 타고 그 빅마마에서 지영님? 노래 잘해서 아, 거의 다 잘해가지고 아 맞다 그분도 이거 출국이 뽑았더라고요. 컨트리맨 언테임드. 근데 요번에 이제 요게 언테임드 에디션으로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탄 거랑 뭐가 달라요? 외부 디자인이랑 색상이 네. 달라지고 네. 칼도 들어가고 전동식 트렁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부 실내도 지금은 네. 블랙 색상이지만 네 요런 데가 다 네네 블루라고 하는 더 예쁘겠네요. 근데 송피디 진짜 근데 우리가 패밀리카로 쓸 거면은 아까 미니쿠퍼 그 3도어로는 안 돼. 아 할지 할 거면 이제 이 컨트리맨으로 해야 돼. 아쉬워. 그래서 뭐가 아쉬워? GV80 다음처럼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비행기 지금 우리 이륙한다 비행기 이륙하듯이 이걸 딱 돌리면은 여기 이제 스포츠 디스플레이 스포츠 모드로 바꿨어요. 아 이거 미니 컨트리맨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또 1600kg 정도밖에 안 돼요. 사륜이 안 들어가면 1500kg대 이러고밖에 안 돼서 마력은 비록 낮아도 내가 운전을 할 때 이 재미만큼은 진짜 재밌거든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승차감은 일단 합격이에요. 옛날에 제가 느꼈던 그 리어카에 엔진 달아놓은 느낌? 그 느낌은 아니에요. 카트 느낌은 훨씬 더 나아졌고 그때는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아 너무 최악이었죠 그때는. 야 이 작은 차가 3초 정도 들어가네 유턴했을 때. 오 요런 느낌. 차가 빠르지는 않지만 가벼워가지고 그냥 텅텅텅 나가네. 이렇게 탕탕 귀엽게. 강남에서 이 차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강남 복잡한 거 주차할 데 없고 골목 많고 주차장 어디 하나 들어가려면 진짜 좁고 폭은 막 너무 좁은 막 이런 도로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이 차만한 게 없긴 하다. 그리고 가격대가 또 할인 또 또 난리 나게 해주신다면서요? 아 충분히. 아 진짜요? 네 어디 가시지 못하시게. 아 진짜요? 저에게 하시게. 3도어 같은 경우는요 네네. 지금 가격이 얼마였죠? 3도어 클래식 모델은 네. 3,850만원입니다 S 들어가면요? S 들어가면 4,000만원대로 올라갑니다.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아 바로 해드립니다. 그 가격에 그랜저로 가라 그러면은 송피디 가겠어요? 안 가겠죠? 저는 K7 가라면 가겠어요? K8 가라고 하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로 가라 그러면 갈 거 아니에요? 아이 엄마들은 이 차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운전 편해서. 운전 부담이 편해서? 없어서? 부담이 없어? 그쵸. 그럼 레이 사면 되잖아요. 레이는 너무 이쁜데 좀 약해. 다 그 얘기하더라? 셀토스도 있고 쌍용 토레스도 있고 완차다. 자 솔직히 얘기해. 수입차. 맞아 수입차고. 미니라는 또 그 BMW. 맞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치 윤경영 솔직히 얘기해줘야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양심을 걸고 얘기하면은 이 가격대에 이쁜 수입차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연비가 6.5km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18에서 10까지는 다 나온대요. 고속도로 타시게 되면 네. 15 이상은 충분히 나오실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이게 2000cc 가솔린이라 그런 게 좀 장점이긴 하네. 네 맞습니다. 그거랑 좀 세금 싸잖아요. 네 3종 저공회전 차이기 때문에 네. 세금도 감면되고 주차 적금도 감면되고 있습니다. 핸들이랑 요 앉았을 때 이 단단한 느낌 있잖아요. 요거 GV80보다 더 묵직해. 뭐? 진짜로? GV80 좀 가볍거든 느낌이? GV80보다 더 안정감 있네. 그래? 그리고 미국 충돌 안정성 테스트에서도 볼보를 제치고 저희 미니쿠퍼가 1위를 했습니다. 아 진짜 볼보를 이겼다고요? 네 정말 단단한 차량입니다. 어? 여기도 이렇게 되어있네? 와 이거 진짜 내가 비행기 이륙할 때 탁탁탁 뭐 이런 하는 느낌 있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 되게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이 네. 바뀌는 버튼입니다. 아 요게요? 네 12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와. 썬루프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네 이쪽에 들어가 있고 뒤에도 들어가 있고 네, 뒤에도 들어가 있지만 앞에는 앞에만 열리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성비고 뭐고 다 떠나서 매력 있는 차예요. 우리가 진짜 그 비싼 돈 주고 승차감 개떡인 지바겐 사듯이. 오늘 또 남동훈 주임님하고 이제 미니를 한번 타봤는데 아 우리 송 PD가 다음처럼 미니로 가겠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네. 또 남주임님이 또 그 오시면은 진짜 좀 말도 안 되게 또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네 가격 할인과 서비스까지 모두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한번 얘기하면은 네. 이제 빼도박 빼박이에요. 아 당연하죠. 아 진짜로? 네 맞아. 그래서 미니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패밀리카로라도 미니를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괜찮아요. 맨날 출퇴근용으로 타라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출퇴근용으로 지바겐 여기는 미니 이렇게 가격이 좀 맞겠는데 그래서 다음에 또 네 언팀드 에디션 남편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제뿔이었습니다.